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물류기업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섭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500억 원의 대금이 예정대로 납입 완료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재무구조 안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택배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복 대표는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신기술 도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명실공히 업계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